안녕하세요. 들꽃 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근소근입니다. 들꽃 효소마을 박열 원장님은 1997년 10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공황장애가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안장애가 생겼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불면증. 불면증이라고 하면 하루 또는 며칠 만에 잠깐씩 수면을 하게 되지만 박 원장님은 불면증이 생기고 난 뒤 8개월 동안 1분도 잠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억지로 잠을 청해서 눈을 감으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런 생활을 1년 가까이 하는 동안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알고 난 뒤 적극적인 병원의 약물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의 특진까지 받으면서 병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었고 약을 먹을 때만 증상이 완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을 먹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한의학적인 치료도 병행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조동주 박사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발병 후 10년 동안 그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던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약 한 달 만에 완치가 되었고 지금까지 재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홍준 박사님의 치료라는 것이 특별한 약물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었고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에서 안내하고 있는 절식과 생체식, 운동, 마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나 주위에 공황, 불안, 불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책이 이런 분들을 살리는 귀중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근소근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쉽고 단순한 방법이 치유 효과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세상에 약을 쓰고 수술하는 의사들은 별 볼 일 없고 여기 나온 방법만이 최고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의학은 여전히 뛰어난 장점이 많습니다. 병의 진단과 응급환자의 치유, 교통사고 환자처럼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 치료,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등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학이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현대의학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하는 통합의학은 나무는 소홀히 하고 큰 그림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즉 현대의학의 의조를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하면서 가장 근본인 자연과 하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지혜롭게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오래 참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례로 든 환자들이 실천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는 쉽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권하는 이러한 치유법에 공감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병원 암센터 소속 교수 몇 분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암 환자들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주로 치료합니다. 강의 내용은 암 환자 중 치유가 잘 되고 오래 생존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이분들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치유가 잘 되는 사람들은 첫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 모든 것이 보기에 다 좋다고 여기며 만물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암에 대해서까지도 다 괜찮아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이 화목하고 모두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화목이란 감사의 극치를 뜻합니다. 화목하다는 말은 감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셋째, 흙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과 전곡식을 먹으며 자연으로 돌아간 분들입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보든 결국 진실의 공통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과 감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